문화재청이 올해 주요 계획과 함께 4대 전략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급격히 늘어난 지진에 대비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해외 반출 문화재 모니터링 확대와 무형 문화재 전승 활성화 등 불교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동근 기자입니다. 문화재청이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문화유산으로 삶을 향유하자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기관의 4대 전략 중 불교 문화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진 대응 강화와 방재 인프라의 고도화를 들수 있습니다. 2016년 경주 지진과 지난해 규모 5.4의 포항 지진으로 불국사와 중림사 등 인근 사찰이 피해를 입은 만큼 동산문화재 전도 방지를 위한 면진대 설치와 지진 위험 지도 구축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상시 관리가 어려운 문화재에는 사물 인터넷 등 첨단 기술을 적용, 방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 대응 매뉴얼 비치와 문화재 소요 관리자 안전 교육을 사찰 문화재 관계자로 확대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문화재 보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조계종이랑 지금 협의를 진행을 해서 사찰에 계신 스님들이나 이해 관계자분들 교육하는 거를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40여 개소 사찰, 다량수상처 사찰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좀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지속 가능한 문화재 보존 전승 사업도 활성화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가야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유적의 조사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무형 문화재 보유자 확대 인정과 보유자가 없는 종목은 유형별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전승 체계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불복장 작법과 다비, 가사 등 6개 종목이 조계종 지정 불교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만큼 올해는 국가 무형 문화재 선정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폐사지와 고분군 등 사각지대에 있는 비지정 문화재 관리를 강화하고 경매 모니터링과 유통시장 조사를 확대해 국외 반출 문화재의 효율적 환수 기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보유자 인정 조사 계획을 매년 수립을 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예년에는 뭐 종목당 뭐한명한 단체 뭐 이런 어떤 관행적인 그런 게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일정 기준이 되면 보유자 보유단체가 될수 있게끔. 재난에 강한 환경과 문화유산의 전승, 환수를 올해 기조로 삼은 문화재청. 전체 문화재 중 불교 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60%가 넘는 현실 속에서 안전하고 선진적인 기관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